2017년 성경 기출문제입니다. 객관식 25문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는 누구입니까? 1번에 3번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 정답이 나와있죠? 정답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신 기사가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2번에 4번이라고 되어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3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1번이죠. 진리의 빛, 이게 없는 겁니다.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진리의 빛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음 짝지어진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3번이 안 맞습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2장은 성령 강림 베드로 설교, 7장은 스데반의 변론 설교 및 순교, 4번은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15장 예루살렘 총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는 어딥니까? 5번에 3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다음 중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죠. 글로에. 글로에 파는 없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죠.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내 생물의 모양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사자, 송아지, 말, 독수리. 말이 아니죠. 말.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은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3번이죠. 3명입니다. 소망의 서신으로 불릴 정도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의 소망을 강조한 책은 무엇입니까? 4번 베드로 전서입니다. 소망의 서신. 자, 12번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비유는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울 수 있는 장정을 광야에서 개수한 후 진을 쳤다. 방향과 선두지파가 올바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3번입니다. 동서남북이죠.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 단. 다음은 구약의 주요 절기이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빼고는 다 맞습니다. 무교절 첫째 달 15일에서 21일, 칠칠절 셋째 달 6일, 유월절 첫째 달 14일, 장막절 일곱째 달 15일, 21일.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15번에 2번이죠. 열왕기상 3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님으로써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벗은 몸 이사야.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객과 과와 과부들을 위해 저축하는 소산물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17번에 3번입니다. 매 3년 소산의 10분의 1. 18번 아사셀은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에 보내는 염소 이름입니다. 아사셀. 광야에 보내는 염소의 이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2번 7천명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첫 소명을 기록한 성경장 중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 사무엘상 1장. 이거 빼고는 다 맞습니다. 21번 문제. 신명기 30장 14절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2번이죠. 입과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은 몇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까? 22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미스바와 센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4번 5번입니다. 5번 빼고는 다 맞습니다.
창세기 노아 언약,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사무엘아 다윗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25번이죠. 다음 중 도피성이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3번 아르논 빼고는 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기리앗, 아르바, 바산, 골란. 자,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1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쓰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쓰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외울 때 사락평, 오양자입니다. 오자양, 오양자, 충유제 이렇게 이용됩니다. 사락평, 오양자, 충유제. 사락평, 오양자, 중요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쓰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덴에서 발언한 네 개의 강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비기데라라고 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과 그 뜻을 쓰시오.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2018년 성경 기출 문제입니다. 객관식 33문항.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는 누구의 말입니까? 4번이죠. 발람입니다. 발람.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입니다. 3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번의 2번입니다.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4번.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언급한 내용은 어떤 이들에게 한 유언의 내용인가? 규가 무엇을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번입니다. 유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5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사람과 기록된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5번의 3번입니다. 엽기 기에 나오는 말이죠. 6번 주기도가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3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언급된 서신은 무엇입니까? 5번 요한일서, 요한이서입니다. 다음 중 솔로몬의 시는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시편 72편, 시편 127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종말의 예고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번입니다. 24장부터 27장입니다. 6번 문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3번 다윗입니다. 다윗. 11번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불리는 교육의 대헌장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3번입니다. 여룹발이라는 별명을 지닌 사사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아합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악한 왕은 누구입니까? 3번 여호야 김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여호야 긴이 아니고 여호야 김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6번에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에스라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예언하고 격려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5번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2번입니다. 2번. 21번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다. 다음에 열거한 지명 중 도피성이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게데스, 헤브론, 바산골란, 세겜, 딤나세라. 21번에 5번입니다. 딤나세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4번이죠.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어느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 2번입니다. 시편 78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4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덕목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것 중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5번에 5번입니다. 겸손이죠. 의, 믿음, 인내, 온유. 5번이 겸손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사랑받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은 누굽니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두기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두기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이든지 무엇 할 것에 대한 절대적 기독교 윤리를 6번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선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선하며가 아닙니다.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우리들이 사탄과 싸울 때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28번에 3번이죠. 불화살입니다.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불화살이 틀렸습니다. 29번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0분에 1번이죠. 욥입니다. 잠언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 거머리 빼고는 다 맞습니다. 개미, 사반, 도마뱀, 메뚜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덕목을 옷 입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 빼고는 다 맞습니다. 자비, 긍휼, 오래 참음, 겸손. 2019년 성경 기출문제 객관식 33문항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5번 요제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외우는 방법 있죠? 오세 삼더기. 오세 삼더기.
돌려 입산 엘 앞, 앞이입니다. 앞. 여기 앞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손입니다. 돌려 입산 엘 앞손. 5세 3득이 돌려 입산 엘 앞손. 4번이네요. 2번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5번이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 재료로 사용된 나무는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고페르나무죠.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낸 시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5번입니다. 5번이죠. 제13시입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제13시는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6번에 5번입니다. 요한, 나사로, 빌립, 가룟, 유다, 이사야. 요한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다짐을 하였습니까? 3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향의 연기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에 4번 기도입니다. 기도. 잠언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에 4번 벌입니다. 개미, 사반, 도마뱀, 메뚜기죠. 개미, 벌입니다. 벌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소명장은 이사야 몇 장입니까? 3번 6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은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1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죠. 13번 잠언 30장에서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의가 있나니 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도마뱀의 자취,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음녀의 자취. 도마뱀의 자취는 없습니다. 나훔의 주된 선포 내용은 무엇입니까? 14번에 4번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15번 문제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유니게죠. 유니게. 유니게가 아닙니다. 수산나,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6번에 2번이죠. 그리스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 가시더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3번 앞서서 가시더라. 다음 중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분파, 은사로 인한 갈등, 성적인 타락, 부활 논쟁.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무엇과로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2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까? 21번에 5번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까? 1번입니다.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역대상 역대하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번입니다. 29장, 36장. 역대상은 29장,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록 중 요엘, 아모스, 괄호, 요나 중 괄호 안에 맞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요엘, 아모스, 오바댜죠. 오바댜. 26번에 2번입니다. 오바댜.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무엇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무엇이시라. 그의 무엇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번 빼고는 다 맞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죠. 영광.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 3번 거룩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4번 22장에 나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뭐죠? 29번이죠? 2번입니다. 능력 빼고는 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9분의 2번 능력입니다. 능력이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름으로죠. 이름으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 시편 제2권은 몇 편부터 시작합니까? 30번에 3번 42편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로서 갈멜산 사건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몇 편입니까? 122편입니다. 2020년 성경 기출 문제입니다. 객관식 32문항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 맞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규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함. 이게 다른 거죠. 예표가 아닙니다. 이건. 복의 근원 가죽옷 멜기세덱 번제물이사.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라반과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를 가리켜 야곱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갈로엣입니다. 갈로엣. 다음 중 소재를 드릴 때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꿀. 3번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족속은 5번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도피성을 제외한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의 수는 42성읍입니다. 42성읍.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기업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것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음 단어의 뜻이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가브롯 핫다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아닙니다.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로이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마하나임 보엘라 헤로이 브니엘 여호와로이가 다 맞죠. 그럼 틀린 것은 당연히 2번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어딥니까? 3번 여리고 평지입니다. 기리앗 세베를 쳐서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되었고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사는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악사의 남편 온니엘.
암몬의 왕 하눈에게 수염 절반을 깎이고 의복이 잘린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워했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3번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아합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5번.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다음 중 아론이 아들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죠.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은 종이죠. 종. 나답, 아비후, 엘르아실, 이다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더보라와 바락 장군이죠. 아합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배반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4번 모압입니다. 모압. 엘리사의 기적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베델의 썬물 근원을 소금으로 고쳤다. 이게 아니죠.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고요. 독이 들어있는 솥에 과루를 던져 넣어 독을 없앴고요. 보리떡 20대와 채소로 100여 명을 먹이고도 남았고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중 과로원에 알맞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인자, 겸손하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6번에 2번이죠. 인자, 겸손하게. 다음 중 스가랴서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병거 빼고 다 맞습니다. 화석류나무, 네 뿔과 대장정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청량줄. 18번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3번 야게입니다. 야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전도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번 7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4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번 시편 78편 2절,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번 8장입니다. 8장.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베드로전서의 대필자는 누구입니까? 2번 실루아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대필자는 실루아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4번 18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음 짝지어진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빼고는 다 맞습니다. 1장 마띠아를 세움, 7장 스데반의 순교, 12장 야고보의 순교, 15장 예루살렘 총회, 10장이 아니죠. 사울의 회심. 서신서에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언급된 곳은 성경책 어디에 있습니까? 2번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하면 두기고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간의 사망과 영생을 설명한 장은 몇 번입니까? 5장입니다. 5장. 다음 중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브리서. 다음 책 중 천사장 미가엘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책은 2번 유다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라는 인사로 맺는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요한 3서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빈칸에 들어갈 책은 무엇입니까? 요나, 미가, 나훔이죠. 나훔 32번에 4번입니다. 나훔.